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어느 동네에 오래된 비어있는 통나무집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애들은 이 집에 들어갔던 모험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어두워지면 이 집을 지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저녁 한 어린이가 여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용기를 주기 위해 부적을 주었습니다. 어떤 어른은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주는 것인지 야단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뭔지 나는 알지 내가 같이 가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터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저와 오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